근데 경찰도 아니라면서 아저씨 뭐요? 나? 그냥 형이야. 전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라고 하는데 몇 놈은 협박하고 몇 놈한테 사기치고 그러다가 우연히 몇 놈이라도 황천 보내면 그때쯤 이 형 이름을 듣게 될 거야. 니들 중에 어떤 놈은 깡패가 되고 응? 또 어떤 놈은 경찰이 되고 그러거든? 좀 더 센 놈들이 경찰 되라. 이런 씨. 내가 뒤돌아보면 넌 죽는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02년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라는 역대급 형사 캐릭터를 탄생시켰던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자번으로 연병장 두 바퀴다. 당시로서는 전무했던 최악의 빌런이 등장하고 사람이 사람 죽이는 데 이유가 있냐? 그 나쁜 놈을 때려 죽이면서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는데요. 사형 이 씨야. 2005년 검사가 되어버린 강철중으로 공공의 적 2가 개봉을 했고 2008년 1편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영화로 강철중이 돌아왔습니다. 강철중 공공의 적 1-1 이렇게 읽는 거 맞나? 공공의 적 시리즈 하면 매력적인 악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장진 감독의 추천으로 그의 페르소나인 동치성 역을 이어왔던 정재형 배우가 조폭 양성소인 거성그룹의 이원술 회장 역을 맡았습니다. 강우석 감독의 페르소나인 설경구 배우와 장진 감독의 페르소나인 정재형 배우의 조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영화에 얽힌 TMI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를 먼저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한 마리 잡으면요. 영화는 강력한 이미지로 빌런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거성그룹 이원술 회장. 이 장면은 실제 소 50마리 정도를 잡아 걸어놓고 찍었습니다. 영화상으로는 강렬한 이미지가 좋았지만 촬영 현장은 정말 들어가기 싫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오프닝인 이 장면을 거의 촬영 막바지에 찍었다고 하네요. 그게 김 사장한테 손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못 믿겠다. 뭐 그런 거 아니요? 보스의 눈짓 한 번에 가차없이 사람을 찔러버리는 남자. 이번에 연수받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우리의 강철중 형사. 전편에 비하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그리고 강철중이 정장이라니 좀 낯선데요. 김 형사야, 나 이제 형사 안 한다. 1편에서 딸이 둘이었던 것 같은데 아름아, 너무나 아빠! 어. 두 딸 중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딸 미미가 다니는 학교에 일일 교사를 하게 된 철중. 아저씨는 강동서 강력반 아니 저기 강미미 아빠야. 강철중의 귀여운 딸 미미 역은 이지연 양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가 데뷔작이라고 하는데요. 연기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왜인지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깡패랑 싸워본 적 있어요? 경찰 진짜 나빴어요. 그래도 깡패가 더 멋있잖아요. 깡패가 더 세지. 경찰들은 깡패들끼리 다 싸우고 끝나면 오는 거잖아. 깡패를 더 좋아하는 이 아이들의 대사들은 전부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시켜본 후 아이마다 잘 맞는 대사를 지정해줬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 깡패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럼 나잖아요. 강철중 형사는 화가 나면 애 어른 안 가립니다. 모두 책상 위로 올라와서 보구나. 딸도 마찬가지죠. 그럴 줄은 몰랐지. 아니야, 잘했어. 이 씬은 크랭크인 하는 날의 첫 촬영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다가 간간이 눈까지 와서 촬영이 많이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CG로 많이 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부녀 앞에 벤츠를 타고 나타난 인물. 그는 바로 사람들이 나보고 산수라고 불러. 근데 내 앞에서 산수라고 부르면 뒤지지. 난 싸가지가 없은 게 음에 여기 누구시다요? 강 형사님! 감독이 이 영화를 기획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산수 나오냐 욕 많이 나오냐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식 배우와 유해진 배우에게 무조건 해야 한다고 반강제적으로 출연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6만과 함께 나왔던 약쟁이 역의 성지루 배우는 감독님 좋아했는데 너무한다며 서운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죽여버리지 그런 새끼를. 음에 따님이신가 보네. 몇 살? 아홉. 친딸 맞구만. 이문식 배우는 몇 년 만에 산수 역을 다시 맡아서 그 당시의 연기를 기억해내기 위해 1편을 여러 번 보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옷과 헤어스타일이 바뀌긴 했지만 전편과의 캐릭터가 다르지 않게 유지돼서 감독이 너무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문식 배우의 저 머리는 실제 본인의 머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풍성해졌는데요. 모발 이식을 했... 노래방 몇 개 하는데요. 뭐 칼칼할 때 한번 들으시죠. 깡패였던 산수는 노래방으로 대성했는데 형사 강철중은 전세 자금이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15년 차가 돈 5천도 대출이 안 될 만큼 불안한 직장이라는 거요? 아니 지금 직장이 불안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업 사기건을 수사하느라 통화한 내역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내가 대한민국 형사예요, 형사! 알지요, 고생하시는 거. 대출 상담사 역의 김지경 배우는 바르게 살자, 거룩한 계보 등 장진 감독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연기 전공이 아닌 당시 하칠리 페이퍼 잡지의 한국지사 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못들 하는 거야, 끌어내지 않고. 뭐 끌어내? 우리 이은혜 죽었다. 경찰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상황. 공공의 적 하면 엄반장과 이놈 공무원이 전화를 안 받아? 김영사를 빼놓을 수 없죠. 네가 개 후배 자식이니까. 에이 안 그러죠. 나 그런 놈 아니에요. 각각 강신일 배우와 김정학 배우가 그대로 맡았습니다. 너희 자식아 한 번 더 징계면 잘려 임마. 가고 있네. 이 장면이 강신일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강신일 배우는 2007년 이 영화 촬영을 앞두고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큰 수술이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주 만에 촬영장에 복귀했다고 하네요. 범죄자는 출소 후 떵떵거리며 사는데 형사는 대출도 안 나오고 이번에도 형사를 때려치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철중. 엄반장의 서류엔 수많은 버전의 사표가 10장만 더해서 100장 채워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민간인 강철중은 이만 물러갑니다. 전편에 비해 강력반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무실도 커지고 형사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대로 산수를 만나러 가는 철중. 그냥 인사차 드린 건데 바로 다음날 연락을 때려보면. 이곳은 논현동의 참예우 한우 전문점입니다. 산수의 만남을 낮에 찍은 후 밤에 이 장면까지 찍느라 촬영 첫날부터 밤샘 촬영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돈 필요하죠. 형사 자존심이 있지. 자기가 학교 보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죠. 아니라니까. 형사님! 말 못한 거 나중에 후회 안 하죠. 돈 좀 꽂아라 이 씨X만. 학교에 있어야 할 미성년자들이 모여 싸우고 있는 곳. 이곳은 거성그룹의 인재를 양성하는 연수원입니다. 정두홍 무술감독이 운영하는 액션스쿨 파주 마샬아트 갤러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이 정재영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하네요. 와, 깡패 육성소답게 정말 살벌하게 싸우는데요. 특히 이 장면은 감독이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동원 감독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런 액션을 디자인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깡패요! 나는 분명히 그런 깡패인데 밖에서는 나를 회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미치지요 내가. 정재영 배우가 그동안의 이미지가 있어서 거시기 하면 DJ 수도 있다니까. 아까 what the hell you talking about? 아따 씨 싫어. 이번에는 사투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는데 감독은 전라도 사투리를 써야 임팩트가 있다며 이번에도 사투리를 써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재영 배우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전설의 90학번 출신으로 신동엽, 황정민, 류승룡, 안재욱 배우와 동기입니다. 니들은 뭐라고? 깡패다! 그날 봤던 꼬마가 안 보인다? 그놈 눈이 좋투만. 뽀시래기 시절의 김남길 배우, 이원술 회장의 오른팔 문수 역을 맡았습니다. 원래 예명인 이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는데 이 영화부터 본명인 김남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잘들 키워라. 우리 보배들이다. 그 눈빛 좋던 고등학생은 지금 사람을 죽인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금방 걸리겠지? 자.
죄송할까 그냥? I am Sam, 달려라 고등어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던 뽀시래기 시절의 이민호 배우. 이 영화 개봉 후 다음에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떡상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로 돌아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난 지금 네가 부럽다. 그런 정하연을 밤중에 학교로 불러내는 문수. 이곳은 안산 경안고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교실에서 살인사건이 난다는 설정이라 학교 측에서 촬영 허가를 해줄지 걱정이었는데 학생이 조폭이 되지 못하게 막는다는 주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는 공공의 적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며 흔쾌히 허가를 내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살이 바뀌다 보니까 인터넷에 떴습니다. 교감 역은 정말 수많은 작품에 카메오로 출연하신 배장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사실 배장수님은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영화에 출연을 하시더니 이메일 주소가 까메오@경향.com일 정도로 까메오 전문 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표가 처리돼야 그게 관둔 거지. 이곳은 세트가 아닌 도봉동에 있는 실제 가정집입니다. 1평과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집을 찾으려고 서울을 다 뒤져서 찾아냈다고 하네요. 야 보슈! 내 새끼는 밥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닐 때워요. 예? 밥통에 밥 있어. 저? 그래도 너는 뒷돈도 솔찬히 받아가면서 꽤 헤쳐먹었잖냐. 아 너무나 현명한 어머니. 뭔 가족이 이렇게 티먹이 안 맞냐. 한편 친구인 하연이 죽은 교실을 다시 찾아온 성진. 흔들려? 대장은 흔들리면 안 되지. 교실에서 학생을 죽인다는 설정 때문에 15세 관람가를 못 받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끝까지 보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겨우 15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남길 배우는 가만히 있으면 마냥 소년 같고 착해 보이는 얼굴인데 촬영만 시작하면 매서운 표정으로 얼굴이 무서워졌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문수가 살아온 배경을 설정하고 몸에 익히도록 계속 문수의 인생만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한 후에 연기에 임했다고 하네요. 이후에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도 설경구 배우와 만나는데 아우 사이코패스 이때도 너무 무서웠어. 1편에서 규환이 아버지를 죽일 때도 촬영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는데 이 장면을 찍을 때 역시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 예민해질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태준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불안한 마음에 성진을 패버리는 태준. 사실 성진 역에 구성한 배우는 80년생으로 연재욱 배우보다 7살이나 많습니다. 멍청한 짓 하다가 너까지 죽고 싶어서 그래? 최 사장 아니오? 이 회장이 약속했잖아! 우리 물건 찾아주겠다고! 최 사장이 거래한 곳이 태산입니다. 태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마음대로 최 사장의 의뢰를 파토낸 준만. 김영필 배우가 너무 얄밉게 연기를 잘했는데요. 주성치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건가요? 돈 받고 그 일을 처리하는데 태반이 순탄치 못한 일들이겠지. 일 가려가면서 하면 이 바닥에서 얼마나 버틸 것 같냐. 역시 대기업 회장답게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원술입니다. 나 경찰 아니다. 강철중과 함께 학교를 찾은 김영사. 신경들 쓰지 마. 경찰 아니니까. 김영사도 뭐 이제 베테랑 형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경찰도 아니라면서 아저씨 뭐요? 그냥 형이야. 몇 놈은 협박하고 몇 놈한테 사기치고 마약도 몇 번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몇 놈이라도 황천 보내면 그때쯤 이 형 이름을 듣게 될 거야. 이 대사는 1편의 그 유명한 대사를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이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자번으로 연병장 두 바퀴다. 감독 본인이 스스로 패러디하는 느낌으로 쓴 대사입니다. 부디 좀 더 센 놈들이 경찰 되라. 이런 다음에 보자. 깡패가 될지 경찰이 될지 모를 이 일진 놈들이 본인과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싫은 건 아니라는 느낌을 담아 연기했습니다. 최 사장의 의뢰를 처리하기 위해 태산을 찾은 원술. 이 고급진 일식집은 삼성동의 요코즈나에서 촬영했습니다. 일식집인 줄 알았으면 칼은 안 들고 와도 될 뻔했네. 요즘 누가 밥 먹는 데서 칼질하고 그러나. 내가 빈정상에 우리 둘이 붙어버리면 애들 뒤지는 거 계산 안 나오죠? 방 문이 일반적인 일식집의 나무 미닫이 문이 아닌 유리로 된 문이어서
문 밖에 부하들이 서 있는 게 보여서 원술이 더 압박받는 느낌이라 좋았다고 하네요. 백 회장 운 좋아 사셔도 우린 발목부터 배구 가니까 골프, 등산 다 하신 거고. 정재영 배우는 상당히 긴 대사를 하는 이 씬을 찍을 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대사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보짓 하면 보물을 준대, 세상을 준대. 최정필 사장은 그냥 내 고객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해야지요. 언제 내일 좀 부탁해도 되겠소? 이렇게 고객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뭐 좀 싸겠다. 얼른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네가 뭐 봤어? 꼴로마? 정재영 배우는 촬영할 때 컷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애드립으로 욕을 한마디씩 했다고 하는데요. 이 컷에 애드립을 하나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각 학교의 일진놈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씬은 감독의 전작 투캅스를 찍을 때 느낌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저녁이나 돼야 촬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점심도 먹기 전에 촬영이 다 끝났다고 하네요. 에이 쪽팔리게 이거 물바이 씨발이야. 강렬한 개성이 돋보이는 정재훈 배우. 이 영화를 보고 주유소 습격 사건 2에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영화는...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 X마이 새끼야. 아이 정말... 그러니까 지문 제외도 안 되는 17살짜리 고등학생은 50살짜리 도축업자를 찌르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살해당하고 죽은 정하연이부터 구속시키면 되겠네. 뭐? 진짜로 부검실로 가요? 너 뭐하는 새끼야 시끼야! 아 욕만아. 형이야 형, 철중이 형. 강철중은 반가운 얼굴, 칼잡이 용만을 소환합니다. 아따, 여기 많이 변했구만. 저도 말고 지난번 손톱 같은 거 하나만 건지자, 어? 용만아. 유해진 배우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연습을 하는 배우로 유명한데요.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도 애드리브까지 미리 공부해와서 연기를 하는 것은 물론 촬영 1시간 전부터 미리 현장에 나와 연기할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아, 혜진이 형 너무 멋있어. 이건... 한 방에 간 거요. 이거 제대로 된 프로 솜씨네. 이거는 완전히 자격 수준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한 방에? 겁 많은 거는 여전하고만. 다른 말로 하면은 할복. 이렇게. 엄마의 새끼야. 이 씬에 나오는 대사 역시 모두 1편의 패러디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아따, 의외로 겁 많소. 네? 집에 가 이 새끼야. 엄마 만났다 하면 기스가 나네. 씨. 새끼 복장 봐라 이 새끼. 저 나와. 한편 정하연이 없는 학교로 시비를 털러 온 다른 학교 짱 대가리. 오랜만이다 대가리. 뒤에 아주 많이 달고 다니시네. 정하연이 죽은 것 때문에 괜히 엉뚱한 소리 짓거려서 우리한테 더 이상 피해오게 하지 마라. 예매. 싸움의 현장에 강철중이 빠질 수 없죠. 뭐하니? 그렇게 경찰 앞에서 벌어지게 된 원타치 맞다이. 다구빨 당연히 없고.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없고? 그냥 구경하세요. 금방 끝나니까. 아니 그런데 교감쌤은 왜 애들 싸움 구경을 야, 하고 있어? 에이 그만! 형이 말했잖냐. 무기 없이 주먹이라고. 아이고 학생을 때려버리고 말았네요. 나랏밥 먹는 놈이라 해야 할 일을 했다. 난 지금부터 거성이란 데를 흔들고 들쑤시고 가루로 만들 거거든. 그때... 부탁이니까 내 눈에 띄지 마라. 형 마지막 작품인데 곱빌이랑 붙어야 되겠냐? 정하연에게 살인을 시킨 후 죽여버린 배우가 거성임을 확신하는 철중입니다. 아들, 안 피곤해? 미성년자한테 칼을 지워주는 깡패 두목도 지 자식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아들 교육을 위해 가족 농장을 찾은 원술. 근데 네 나이 때에는 이 흙을 밟고 놀아야 되거든? 니들 손으로 직접 키워봐야 세상을 배우는 거지. 이곳이 어디냐고 궁금해하는 관객이 많을 텐데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밭을 만들고 꽃을 다 심어서 농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곳을 다 만드는데 총 6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네요. 괜찮아. 이렇게 꾹꾹 밟아줘야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지. 영화가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나서야 만난 두 주인공. 다 밟으면서 오셨네? 돌아오기 귀찮아서요. 한 번만 더 반말로 짓거렸다간 여기 거름돼서 뿌려질라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전 엔딩의 격투씬보다 이 씬에서의 신경전과 난투극이 더 기억에 남았는데요.
감독은 차라리 실미도가 낮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서 코미디를 가미한 액션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빠가 싸우고 있으면 나오는 딸내미의 흔한 반응. 저러다 말 거야. 역시 강철중 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격렬한 싸움은 아니었는데 정동원 감독의 과한 열정으로 상당히 거친 액션이 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 개야! 개새끼 죽었어. 아버지가 졌어. 코! 이 새끼 이거! 한편 코뿔소를 알고 있는 엄반장이 거성을 찾아가 봅니다. 미리 약속이 안 돼 있으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안 계신다잖아요. 잠깐만, 명함이... 아, 여기 있네. 다시 말하지만 감독은 코미디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본인의 전작인 투캅스를 패러디한 장면인데요. 진짜 아이디어가 이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네요. 이 장면을 찍기 싫어서 엄반장이 거성을 찾아갈 이유가 있나 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죽여볼라이. 한문으로 쓰여있는 이름은 못 읽고 뒤집어서 한글을 봐야 읽을 수 있다는 연기의 디테일. 엄충일. 이 양반 오래 하네.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곳은 복도부터 이 방까지 전부 세트로 제작했습니다. 칼이라는 게 주인이 있는데 쓰기 전 주인하고 쓴 다음 주인이 바뀌기도 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네가 이 칼의 주인이었으면 한다. 알아서 한다는 게 고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 반장님, 이 새끼 대타예요. 아시잖아요. 이 새끼도 하는 숫자. 내가 죽였어요. 됐어요? 회의가 느껴지는 철중. 실제 강동선은 거리가 너무 복잡해 카메라 앵글을 잡기가 힘들어서 이 씬은 강남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1편 역시 이곳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애들한테 그런 짓 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주라 이거죠? 강철중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당신? 불법 주류 단속 나온 경찰. 죄다 17년짜리네. 이곳에 쌓인 술 박스는 시간이 좀 있으면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3일 동안 파주 일대의 모든 술집을 다 찾아가서 얻어왔다고 합니다. 무자료 술. 탈세가 목적인 거 알거든. 데려다 키우는 애들도 17. 사다가 불려놓은 것도 17년. 너 고기 달라고! 이거 말고 주문한 거 달라고! 강동서에서 나오셨다고요? 수입산을 한우로 속이고 팔면 안 되지. 네 판 갈아야 되겠네. 야, 판 갈아줘! 야, 판 갈아, 판! 이 대사는 시나리오에 없던 대사를 감독이 현장에서 쓴 대사입니다. 이거 다 불법 아니야? 이거 다 불법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곳은 마침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발견하고 바로 캐스팅했습니다. 산업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몽땅 다 위반이래. 아시는 놈이라고요? 차 돌려라. 모든 영업장을 들쑤시고 다니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원래는 원술만 들어오고 준만은 밖에 서있는 콘티였는데 리허설할 때 김영필 배우가 얼떨결에 같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일진들이 경찰서에 모이는 이 장면이 생각나서 너도 짱이야? 저 형님 보좌관입니다. 콘티를 수정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이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너도 보좌관이냐? 변호사입니다.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 날 아시는가? 학생? 처음 뵙는데요. 그러지? 나도 그러네. 끝까지 서로 모르는 척하는 원술과 태준. 깡패는 뭐라고? 절대 친구 이름을 팔지 않는다. 예. 뭐야, 뭐가 이렇게 훈훈해? 이 아름다운 친구 사이의 우정을 바라보는 문수의 흐뭇한 표정. 에이, 나 왔네. 왔냐? 원술의 집을 찾아가서 난장을 까는 건 역시 1편의 패러디입니다. 아줌마,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잡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오세요. 이 사람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당신들 인생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야, 가족들도 너 정도는 하는구나. 이곳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빌려 촬영했습니다. 난 깡패 잡을 때 이놈이 세상 마지막 깡패란 생각으로 잡는다. 봐라, 이러니 내가 널 못 잡아놓겠냐? 여전히 빛나는 강철중 특유의 대사빨로 조지는 구강 액션. 그놈이 내 집안까지 들어오는 걸 보니까 내 집,
우리 식구, 거성에서 자라는 애기들 소중한 줄 알겠다. 이번 공공의 적은 좀 인간적인데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보스로서 책임감도 있고, 하지만 뭐 그래봤자 깡패죠. 또 미성년자를 시켜서 철중을 노립니다. 딸기 좀 사와. 아, 딸기 지금 안 나오지. 딸기 있습니다. 이곳은 1편에서 철중이 생수를 사려 했던 슈퍼였는데, 아줌마 나 경찰이야 경찰. 네가 경찰이면 난 영부인이다 이놈아. 이번엔 과일 가게로 세팅을 했습니다. 딸기야, 나는 왜 이렇게 비싸냐. 나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아니, 나중에 물어라. 진짜 궁금한데 참는다. 그 순간 경찰을 담가버린 거성의 깡패 꿈나무. 살인사건입니다. 제가 죽였어요. 괜찮은 거지? 뭐가? 강철중이 안 죽은 거지? 이곳은 드라마 뉴아트의 세트장을 빌려서 촬영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숨을 못 받겠네. 정원중 배우는 강신일 배우의 절친이어서 특별 출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마치 풀렸나 봐. 개봉 후에 본인 얼굴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마스크를 괜히 벗었다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코뿔소 알지? 동물원에서 봤습니다. 이원수리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신을 찍을 때 감독은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을 더 걱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강신일 배우가 간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강신일 배우는 진짜 감정에 몰입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이 장면이 너무 답답했다고 하네요. 너 왜 여기 있어? 강철중이는 어떡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칼을 맞아서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철중. 태중과 본인을 찌른 꼬마를 만나게 합니다. 나쁘다 씨. 이 씬은 사실 촬영이 들어갈 때까지 없던 장면인데 필요할 것 같아 급하게 시나리오를 써서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급하게 이 대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새 술의 힘을 빌려 썼다고 하네요. 내일 아침 니들 둘 중에 한 놈은 석방이다. 반드시 한 놈만 감방에 간다. 여기서 나간 놈은 조직에 칼을 맞던 숨어 살던. 서로 지가 감옥에 가겠다고 싸우는 두 고딘. 어떻게 칼이라도 잡아보셨어? 난 이제 네가 회장으로 모시는 이원수리 잡으러, 아니 죽이러 간다. 증거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원래 그랬거든. 형, 강철중 이 자식 어디 갔어? 너 내가 우습게 보여? 이 장면은 한 컷이라도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감독이 김정학 배우를 위해 만들어 넣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너 말이야 자식아. 무슨 얘기했어? 핸드폰. 네 핸드폰? 태준의 핸드폰을 가지고 문수를 찾은 철중. 처음 보는 핸드폰이냐? 기대해라. 이 형이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오리다. 전화기 깐다. 앨범 폴더로 들어. 씨나 복잡하네. 너 동영상 보낼 줄 아냐? 태준의 핸드폰에는 원술이 작업을 지시하는 훈훈했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넌 진짜 운이 존나게 좋아. 갖고 싶냐? 그러니까 빨랑 와라. 너 중지도 알아? 고수부지 근처인데. 체포하지 않고 패 죽여버리는 게 철중 스타일. 1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지도로 불러냅니다. 하지만 중지도로는 부하들을 보내고 연한 부두로 튀는 원술. 저 새끼 아닌데? 이럴 줄 알고! 엄반장과 다른 형사들을 중지도로 보낸 철중입니다. 다 조져!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아, 거성의 변호사 준만. 저 호루 새끼 저... 네가 더 나빠 이 새끼야. 이곳은 서울에서 금방 갈 수 있는 연안부두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군산항에서 촬영했습니다. 항구를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학교를 헌팅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적이라는 제목의 이미지가 좋아서 헌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원터치 맞다이로 쪼개고 차라리 잡아가요. 이런 말 하기 없고 행여 X나게 맞은 다음에 잡히면 네가 반항해서 내가 깐 거라고 말해주기. 그쪽 허벌나게 맞은 다음에 저 배 타고 가면 저 뒤에 배가 다음날 출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씬은 하루 만에 다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공공의 적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옷 입고 모델하우스나 세트에서 편하게 촬영했던 정재영 배우도 고생을 하기 시작했네요. 한편 중지도에서는
너 내가 어떻게 보여? 너 내가 정복파 출신이야! 끝까지 김정학 배우의 분량을 챙겨주는 감독님의 센스. 죄송합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 주려고? 전편에 비해 역할도 커지고 더 멋있어진 엄반장. 칼집 맞고 그 다음에 쪽팔리지! 문수의 칼을 그대로 돌려줘 버립니다. 그 와중에 쳐 웃고 있는 준만. 아니 이 변호사 왜 이렇게 웃기지? 야, 맞아 거기지? 비겁한 새끼! 싸우면 죽고 살고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거 공포탄 쏘고 그러면은 내가 놀라 자빠졌다 일어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 장면 역시 1편과 비슷한데요. 대한민국 교통이 실탄 갖고 다니는 거 봤냐? 이런 씨 새끼가. 이번엔 실탄입니다. 내가 칼 맞은 데보다 덜 위험하거든. 이 씨놈 비겁하게. 아니 방금 싸움에 비겁한 게 어딨냐고. 이번엔 이 공공의 적을 죽이지는 않았네요. 세 가지 정도 다른 버전의 엔딩을 찍으려 했는데 이 씬을 찍고 나니 해가 떠버려서 촬영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고개를 쓱 내밀어 보는 변호사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어서 아쉬웠다고 하네요. 산수야! 산수를 다시 찾은 철중. 아 선량한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럴 땐 말이야 최소한으로 예의를 가지고. 태준의 친구들은 산수가 보호하고 있었네요. 아주 이산 가족 상봉을 해요. 어? 이 장면 역시 촬영 중 급하게 만들어서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촬영으로 급하게 찍었다고 합니다. 태준과 친구들이 우리 형사하자 뭐 공부 안 해도 된대 이런 대사를 하는 걸 찍으려 했는데 마지막 날이라 다들 들떠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촬영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전세금쳐. 자 센터장 취향 저격 형사물 강철중이 강철중 한 영화 강철중 공공의 적 1-1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